전체 발톱,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디프렌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반에서 1mm 정도 위라 그랬는데 발톱 부분의 3분의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왼쪽 사이드든 오른쪽 사이드든 먼저 아치형을 의식하면서 스펀지 길이를 재시고요. 화이트 부분을 칠해주신 다음에 탑코트로 아예 스펀지 자체에서 그라데이션을 좀 만들면 하시기가 훨씬 편해요. 그래서 농도 조절을 좀 하시고 선생님도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부터 먼저 치시죠. 그래서 고르게 자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할 때 네일 케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을 하시든 세 번을 하시든 상관없어요. 다만 그라데이션의 뜻은 프리 엣지에서부터 큐티클 쪽으로 가면서 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지점까지 엣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셔도 된다는 거지 두 번 만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 만에 끝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. 다만 이제 발톱의 그라데이션으로 그 스펀지를 두드릴 때 너무 많이 떼었다가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조금 좀 안 이쁘게 묻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까이 스펀지를 발톱의 표면 가까이 대서 많이 두드리시면 훨씬 더 예쁜 모양으로 스펀지로 가볍게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빈틈없이 도포를 해야 되고 발톱 전체로 보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. 3분의 2 지점, 2분의 1 이상 지점까지 도포가 돼야 디프렌치도 그렇고 그라데이션도 그렇고 완벽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한 번 더 화이트 팔리쉬를 바른 후 탑코트를 이용해서 블러싱을 한 다음에 좀 농도를 맞춰주시고요. 여기서 탑코트를 쓰는 이유는 베이스 코트보다는 훨씬 더 잘 번져요. 그리고 또 농도가 부드럽기 때문에 탑코트를 쓰는데 그거야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뭐 꼭 탑코트를 쓰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탑코트를 적극 추천합니다. 자 마지막에 엣지 부분 할 때는 탑코트를 바르지 않고 엣지만 발라서 스펀지를 30도 각도 정도로 들은 다음에 엣지만 화이트 부분을 묻혀서 좀 더 확실하고 밝게 표현을 하면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잘 된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겠죠.